레디 우어나 결혼식을 앞둔 새 신부 그레이스. 평범한 그녀와 달리 재벌가의 금수저 르 도마스가의 신랑 알렉스. 신랑은 왠지 불안해 보이는데 그레이스는 행복하기만 하다. 멀리 떠나자며 새 신랑답지 않은 말도 꺼내지만 결혼식은 시작됩니다. 능선한 분위기의 가족들과는 달리 행복한 신부 그레이스. 신혼 첫날 밤 고모가 침실에 들어와 있자 깜짝 놀라는 그레이스. 알렉스는 지금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게임 사업으로 부를 얻었으니까 일종의 의식을 치르는 거라는 설명. 새 식구가 생기면 카드 한 장을 뽑아 카드에 적힌 놀이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숨바꼭질 카드를 뽑은 그레이스. 가족들의 표정이 어둡다. 재밌다는 표정을 짓는 그레이스. 진짜 무기들을 집어드는 가족들. 악마인 르 베일과 계약했던 르 도마스 가의 선조 때문에 자손들은 매번 게임을 치러야 했고 그레이스가 뽑은 이 숨바꼭질은 새벽이 끝나기 전까지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 죽여야 한다는 규칙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순례들이 사망한다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조카 조지를 찾으러 나온 가정부. 가정부를 그레이스로 착각해 죽여버리는데 충격에 빠진 그레이스는 알렉스와 도망갑니다. 그레이스가 가문의 비밀을 왜 말했냐고 묻자 결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알렉스. 알렉스는 그녀에게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레이스는 주방의 쪽문으로. 알렉스는 문의 잠금 장치를 열기 위해 CCTV 실로 출발한다. 갈림길에서 마주치게 된 사이코 가족들. 겨우 도망쳐 방 안으로 들어가지만 대니얼과 마주치게 됩니다. 다행히 10초의 시간을 준 대니얼의 도움으로 빠져나갑니다. 10초의 시간을 잰 후 가족들에게 서재에 있다고 소리치고 가족들이 오자 놓쳤다는 말을 하는 대니얼. 고모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동트기 전에 그레이스를 죽여야 하는 가족들. 시간이 임박하자 CCTV를 이용하자고 하는데 그레이스도 무기를 들고 주방으로 도착하지만 이때 하필 주방으로 들어온 집사. 그레이스는 총을 장전하고 집사를 겨누지만 가짜 총 유리주전자로 집사를 가격하고 빠져나온다. 알렉스는 저택의 전체 문을 열지만 가족들이 들이닥치고 붙잡힌다. 보안 시스템을 알렉스가 파괴한 덕에 저택에서 빠져나와 헛간에 숨은 그레이스. 그녀를 뒤쫓은 어린 조카 조지. 그레이스는 조지의 총을 맞는다. 그레이스가 떨어진 곳엔 이 전 게임의 희생자들이 있었다. 죽기 살기로 올라가지만 손을 다치고 헛간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하지만 가족들이 뒤쫓아오고 숲속으로 도망치는 그레이스. 동틀 때가 되자 조급해진 가족들. 집사와 또 마주하는 그레이스. 이번엔 집사를 제압하고 차를 타고 도주하지만 쫓아온 집사에게 다시 잡히는 그레이스. 잡혀가는 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그레이스는 운전석에 집사를 가격하고 탈출하지만 또 다시 대니얼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번엔 가족들의 편을 드는 대니얼에 의해 그레이스는 다시 저택으로 끌려갑니다. 정신을 찾은 알렉스. 가족들과 그레이스 그리고 선과 악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알렉스. 옳은 길을 택하기 위해 노력해보는데 의식은 시작되고 칼로 찌르려는 순간 갑자기 피를 토하는 가족들. 대니얼이 그레이스를 살리기 위해 독을 탔던 것. 알렉스도 빠져나오고 그레이스를 풀어준 대니얼은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가족들 처리하는 그레이스. 이젠 여전사가 됐네요. 이번엔 활로 공격당하는 그레이스. 화살을 피한 후 격투 끝에 또 한 명 처리. 시어머니 알렉스의 엄마였다. 이 장면을 지켜본 알렉스. 미안하다는 그레이스에게 알렉스도 미안하다고 하지만 돌변하는 알렉스. 그는 그레이스를 제물로 바치기로 합니다. 다시 시작된 의식. 심장을 찌르기 전 빠져나온 그레이스.
이때 동이 트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들 멀쩡한데 그래도 그레이스를 죽여야 한다는 공호. 저주가 거짓이었다고 안심하던 사이 저주가 사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몸이 폭발해 죽는 잔혹한 순간. 알렉스는 죽기 싫다며 그레이스에게 말합니다. 그레이스는 나도 죽기 싫었어. 이 이기적인 놈아. 저주는 끝이 나고 최악의 첫날밤을 보낸 그레이스는 살아남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레디 오어 난이었습니다.